Girls love cookies. Tommy.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침 일찍 산사르란 동네 나왔습니다. 산사르란 동네 온 거가 굉장히 오랜만이네요. 아침에 오는 건 더더욱 그렇고요. 그 산사르란 동네는 여기 옆에 보면은 이제 홈플라자 1호점이 있고요. 그 옆에는 운전면허 시험장이 있습니다. 원래 외국인들 운전면허 갱신하던 데인데 요즘은 이제 거기 갈 필요가 없어졌죠. 그래서 굉장히 오랜만에 나오는데 왜 왔냐면은 어제 모르는 한국분한테 카톡으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통화를 해보니 여기서 이제 도수 치료하시는 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도수 치료라는 게 이제 물리치료 같은 건데 물리치료는 전기적인 자극으로 기계로 치료를 하는 거고 도수 치료는 사람 손으로 이제 치료를 하는 방법입니다. 뭐 스포츠 마사지, 지압 뭐 이런 거에 좀 더 전문적인 기술이 들어가 있는 뭐 그런 건데 여기서 치료를 받는 제 유튜버 구독자분이 야, 이 인간 허리 되게 아픈 것보다 좀 어떻게 좀 치료 좀 해주면 안 되겠냐 해서 저한테 연락을 또 유튜브를 찾아보시고 연락을 주셨어요. 원래 제가 좀 찾아봤어야 되는데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도 직접 연락을 주셔가지고 제가 오늘 바로 치료를 받으러 왔습니다. 안 그래도 어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아 이게 허리가 너무 뭉치는데 좀 마사지를 받아볼까, 어디 뭐 잘하는 데 없나 집 앞에라도 한번 가볼까 해서 그런 고민을 하고 있던 차에 마침 연락을 주셔가지고 지금 여기 그 홈플라 산사르 홈플라자 그리고 운전면허 시험장 그 바로 옆에 유비 스윗 호텔이라고 있는데 지금 뭐 간판을 보아하니 뭐 호텔은 더 이상 운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여기 2층에 계시다고 해서 정확히 저도 모릅니다. 뭐 하시는 분인지. 뭐 어쨌든 교회 관련된 분 여기 한인교회도 있거든요. 그런 분 같은데 좀 잘 모르겠어서 일단 치료를 좀 받아보고 조금 무섭긴 하거든요. 여기 좀 건드려 놓으면 한 며칠 아플 것 같아가지고 이게 보통 디스크가 걸리면은 앞으로 허리를 못 숙이거든요. 근데 저는 허리는 이렇게 숙여져요. 허리는 이렇게 이 정도까지 내려가니까 뭐 스테로이드 주사가 나름 뭐 효과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야씨 아직도 근육이 부어가지고 너무 아파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손으로 좀 풀고 개냥이냐? 개냥이냐?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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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건물 2층이라는데 여기 또 무슨 한국 비자 접수 센터가 있는데 옛날 건가 보네요. 아직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어디로 들어가야 되지? 그쵸, 여기 이제 싹 다 뗐죠. 간판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전화를 드려봐야 되나? 2층이라고 하셨는데 왠지 이름이 이거 같긴 한데 모르겠어요. 회사 사무실이고 전화를 해봐야겠습니다. 저기 같아요. 저기밖에 없어 지금. 아, 예, 비가 살포시 내리네요. 예, 한번 들어가서 한 2시간 정도 뭐 고문받다 나온 기분이에요. 상태가 안 좋다고 되게 오랫동안 뭐 해주셨고요. 뭐 안에 보니까 뭐 저주파 치료기부터 세라젠부터 해서 굉장히 많은 기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따로 촬영은 뭐 원하시는 것 같지 않아서 촬영은 안 했고요. 아우 아프다. 원래 토요일 안 하시는데 제 상태가 안 좋으니 토요일도 오라고 하시네요. 하여튼 그렇게 치료 다 받고 해서 5만 2그룹 정도 들었고요. 애들 자세 교정 같은 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내일 아들을 데려올까? 아이고, 오늘 토요일이고요. 또 치료를 받으러 왔습니다. 나아진 것 같기도 하고, 오늘은 아들도 데려와서 좀 척추 교정 좀 시키려고. 야, 넌 맘스터치 먹어봤냐? 한국에서 안 먹어봤어? 한국에 그 맘스터치 있지 않아? 안 먹어. 어? 맛이 괜찮아?
여기 맘스터치 여기 생겼으니까 잠. She my peanut butter jelly snack. Pull it right, but she painting. That's my sunshine when it's raining. That's my boo, yeah, yeah. When I'm all alone, she pull through. So when I catch that wave, we gon' move. But then again, we probably won't. Cause I know she like to stay at home. And she probably gon' shoot me dead before the devil try to take my soul. Yeah, I call that love TKO. This thing here way too cold. 네, 간만에 광장에 나왔습니다. 뭐 보여드릴 건 없고요. 어차피 저도 돌아다니기가 힘드니까. 뭐 볼 일이 있어서 나왔는데 주차장이 조금 이상해졌어요. 원래 유료 주차장이었는데 못 들어오게 막아놨는데 그냥 들어왔습니다. 관광객들도 많으시고 대리 부신 분들도 많으시고. 날씨 좋네요. 예, 도수 치료까지 세트로 받고 여기까지 온 김에 짜장면집, 중국집에 가서 짬뽕이라도 한 그릇 때리고 가야겠습니다. 그나저나 이 산사르 이쪽은 제가 왔던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뭐 크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뭐 간판들이야 뭐 이거저거 바뀌긴 하는데 뭐 건물 보수도 안 하고. 아, 요거는 좀 새로 칠했네. 보수해도 티도 안 나고. Feel me. Don't ask me how I been. How are you? Please don't bring your friends, they not cool, yeah. When you on the way, make that move. In case they didn't know, that's my boo, yeah, that's boo. Don't ask me how I been, how are you? Please don't bring your friends, they not cool. When you on the way, make that move. In case they didn't know, that's my boo, yeah, that's boo. Yeah. 이제 아침부터 차 수리를 좀 하러 가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 작은 차 그 쇼바에 뭐가 좀 삐걱거려가지고 그거 교체하는 거를 했었고요. 오늘은 큰 차 눈알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자이승 다리 건너면 있는 베트남 그 수리업체에 가고 있습니다. 뭐 금방 끝내주려나 모르겠어요. 붙이기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 안에 뭐 고정시키는 게 깨졌다고 그걸 사오라고 그러네요. 아이씨, 이걸 또 어디가 사오나? 바양부르트 쪽에 또 가야 되나? 거기 니스등 마신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는 아우 차 대기도 힘들고. 어디로 가야 되지? 아유, 뭐 몸도 아픈데 굳이 하고 다음에 가려고 그냥 사무실에 왔습니다. 그게 생각해보니까 그 제가 4년 맞죠? 하르노르 갔을 때 차가 반파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수리할 때 이제 다 갈았죠. 다 갈았겼는데 그 등을, 안개등이죠? 안개등을 이미 부셔진 상태에서 새로 교체하지 않고 그냥 접착제로 붙여놨다가 그게 지금 떨어진 것 같아요. 뭐 어쨌든 뭐 그랬던 것 같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조금 그 몽골 수리하시는 분들이 디테일이 좀 떨어집니다. 약합니다. 그때 수리하면서 막 조금 마무리를 좀 이상하게 해서 범퍼도 색했던 것도 막 이렇게 일어나서 떨어지고 벗겨지고 그 문도 살짝 안 맞아서 삐걱거리고 이 와이퍼도 약간 살짝 삐따닥하게 붙여놨어요. 뭐 그런 것도 있고. 얼마 전에 제가 그 캐리어도 달았지 않습니까? 캐리어 뭐라고 해야 돼? 근데 그것도 뭔가 좀 어설프게 조립을 해놔가지고 어디 날아가고 없어요. 조금 마무리가 좀 약해가지고. 근데 저번에 한번 그래서 몇 개 수리를 그 베트남 집에 맡겼는데 확실히 베트남 수리가 꼼꼼하게 잘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때 베트남 수리집에 안 했냐면은 그때 이제 수리할 때 필요한 부품들을 다 제가 사서 갖다 줘야 된다라고 그래가지고 야 이건 조금 곤란한데 해서 대신에 이제 그 몽골 수리점에 갔더니 자기가 다 해주겠다 해가지고 그냥 거기다 편하게 맡긴 겁니다. 제가 뭐 문짝 싸고 뭐 범퍼 사러 돌아다니고 이거 다 언제 그걸 다 하고 어디서 찾아요. 그래서
그래서 그 몽골 수리하는 친구한테 맡겼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한 두 달 수리하는데 두 달 걸렸으니까 제가 그 부품 조달하려면 훨씬 더 오래 걸렸겠죠. 하여튼 조금 디테일들이 아쉽습니다. 그 몽골 수리점들은. 그래서 혹시 차 수리하실 분들은 베트남 수리점 가시면은. 그나저나 이제 스테로이드 주사 맞고 7주가 됐습니다. 허리가 아프기 시작한 거는 두 달 정도 됐고요.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아직 아파요. 아직 걷기가 좀 불편하고 허리는 많이 펴졌고 아직 걸어다니기는 조금 무리가 있어서 일상적으로 아주 완벽하게 생활에 복귀하진 못했고요. 그리고 밤에 이제 주로 회복을 하는 것 같아요. 밤에도 많이 아파가지고 진통제를 자주 먹곤 하는데 특히 비 오면 무지하게 아픕니다. 그래서 이 한 7주 두 달 막 이 정도 되니까 이게 나으려고 시간이 돼서 나으려고 나는 건지 제가 이제 열심히 뭐 침도 맞고 했는데 그런 치료 때문에 효과가 있어서 낫는 건지 도스 치료가 효과가 있는 건지 이제 모르는 단계가 된 거죠. 너무 이제 아픈 기간이 길어져서. 그래서 아 정말 두 달 채우겠는데요 이거. 아 차라리 주사를 안 맞고 그냥 재활을 했으면 더 빨랐을 것 같기도 한데 괜히 주사를 좀 통증을 빨리 가라앉힌다고 맞았다가 아주 그냥 난리가 난 것 같아 가지고 힘드네요. 어쨌거나 열심히 이제 몇 번 더 갈 것 같긴 한데 열심히 지금 치료해 주시는 그 한방병원 문원장님과 그리고 도스 치료가 이제 저한테는 딱히 아직 이 단계에서는 모르겠어서 몇 번 가고 이제 지금 안 가고 있는데 거기 박수홍 선교사님 대표님 뭐한테도 감사를 이제 열심히 치료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이제 그 도스 치료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 때문에 종종 갈 것 같긴 합니다. 그러나 아우 이렇게 또 7주를 꽉 채웠네요. 주말 되면은 조금씩 많이 좋아지던데 이번 주말에 또 많이 나아지려나 좀 봐야겠죠.